안녕하십니까. 롯데 마리아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오늘은 한동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한동희가 뭐 내년에도 3루수로 갈것 같다는 뭐 기사도 나오고 하는데, 어찌됐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부터 중계를 했지만 작년부터 말씀드렸습니다. 저는 한동희는 지명타잖아. 어찌됐든 뭐 1루로, 어찌됐든 지금 1루도 그렇고 지명타도 돌려야 된다고. 올해는 뭐 올해까지도 뭐 작년부터 이야기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뭐 이대호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조금 어려웠고, 이제는 이대호가 올해 은퇴하기 때문에 한동희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명타자로 갔으면 좋겠습니다. 뭐 1루로 가는 것도 솔직히 힘듭니다. 뭐 정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 지명타자로 저는 개인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, 뭐 기사에는 뭐 어떤 기자가 썼던데 3루로 뭐설 가능성이 높다 이러는데, 3루로 쓰면 또뭐 제자리 걸음입니다. 어찌됐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다 합니까? 연습은 하면 늡니다. 근데 그만큼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솔직히 수비 연습은 하는 만큼 어느 정도 늘거든요. 진짜 거짓말 알고. 뭐 100을 한다고 100을 다 늘지는 않지만 70% 이상은 늡니다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동희 같은 경우는 연습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어찌됐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럴 것 같으면 한동희한테만 욕할 게 아니고 수비 코치도 그렇고 감독이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. 정말로. 지금 한동희가 뭐 타격감은 조금씩 나아져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3할 타율을 기록했다 아닙니까? 그러면 뭐 지명타자로 내년에 돌리면 또 수비 부담이 덜으면 어찌됐든 타격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아닙니까? 그렇게 선수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게 코치 감독입니다. 근데 코치 감독들이 저런 식으로 하니까 뭐 한동희가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. 한동희가 수비가 안 되면 그만큼 더 자기도 노력을 해야죠. 노력을 해야 되는데, 한동희도 제가 봤을 때는 수비를 그렇게 많이 연습 안 하는 것 같고, 수비 코치도 그렇게 연습을 많이 안 시키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. 이게 뭐 어찌됐든 제가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게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? 솔직히 말해서. 아, 수비를 계속 하는데 연습을 정말 많이 하는데 안 는다. 그거는 있다 아닙니까? 거짓말입니다. 진짜. 수비를 연습 많이 하는데 안 는다. 그건 거짓말입니다. 그러면 야구 안 해야죠.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? 1군 프로 지명되는 선수들은 그만큼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도 있고 잘하기 때문에 지명받는 선수들인데 그게 안 된다. 그거는 거짓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, 뭐 한동희 할것 같으면 지명타자로 가야 됩니다. 이제는 수비 부담 줄여가지고 타격에 더 집중할 수 있게 1루로 세운다 이래가 또 1루 수비,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핸들링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, 1루 같은 경우는 바운드볼 잘 잡아줘야 되는데 한동희가 그걸 뭐 잘할 거라 저는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안 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동희가 타격은 그래도 낮기 때문에 장점을 더 살려줘야 될거 아닙니까? 어찌됐든 기자들도 뭐 자꾸 3루, 내년에도 3루가 유력하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절대로 반대입니다. 내년에 지명타자로 가야지 한동희도 더클수 있는 거고, 어찌됐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하여튼 뭐 저는 답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말씀 못 드리지만, 저는 그렇게 가야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, 내년에 또뭐 서튼 감독이 어떻게 수비 코치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또 한동희를 어떻게 교육할지, 내가 봤을 때는 3루로 세울 확률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선수를 죽이는 겁니다. 그렇게 돼버리면 정말로 정말 코치 감독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정말 이래버리니까, 뭐 누구 뭐 배영수 와가지고 롯데 투수들 뭐 정말 D급이다 뭐 이렇게 C급 D급이라 하는데 좋은 투수도 있습니다. 활용을 못 해서 그런 거지. 하여튼 내년에 뭐 어떻게 될지 저는 제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제 이야기를 거의 잘안 들어줍니다. 그래서 정말 답답합니다. 하여튼 한동희가 지명타자로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, 내년에 서튼 감독하고 수비 코치들이 어떻게 한동희를 보직을 어떻게 선택을 할 건지 내년에 어찌됐든 보시면 답은 나올 겁니다. 지금 여기서 뭐 된다 안 된다 싸울 이유는 전혀 없고,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영상에 올려드렸으니까 내년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 롯데 소식이 또 들리면 또 제가 또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하여튼 좀 업로드 시키면 보시고 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